3단은 수동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동태라는 거는 어떤 동작을 내가 직접 하는 게 아니라 동작이 되어지는 거를 수동태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뭐 되다라고 해석을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공을 찬다. 나는 공을 찬다라고 하면은 내가 동작을 직접 하는 거거든. 그러면 이거는 수동태가 아닙니다. 뭐냐면은 공의 입장에서 봤을 때 공은 차여진다. 나에 의해서. 자, 이렇게 했을 때 공이 동작을 직접 하는 게 아니라 나라는 사람에 의해서 동작을 받는단 말이야. 그럼 그걸 보고 우리는 수동태라 그러고, 영어에서는 비동사 다음에 과거 분사의 형태를, 자, 과거 분사를 붙이는 게 수동태입니다. 과거 분사 다른 말로 past participle에서 PP라고 이야기하기로 하죠. 그래서 수동태를 줄여서 BPP를 이야기합니다. 뭐뭐 되다라고 해석하는 거. 자, 그러면 문장을 보면 알리스는 물을 준다라는, 워터가 동사로서 물 주다는 뜻이 있습니다. 꽃에 물을 준다라는 건 알리스가 동작을 직접 하는 거죠. 이건 수동태가 아닙니다. 수동태가 아닌 문장을, 자, 직접 동작을 하는 문장을 수동태의 반대말에 해당되는 능동태라고 얘기를 합니다. 능동태 반대말이 수동태입니다. 능동태는 동작을 직접 하는 거고 수동태는 동작을 받는 거다. 자, 여러분, 수동태는 비동사 다음에 과거 분사를 붙인다 그랬죠? 그 꽃들은 물이 주어졌다라는, 주어진다라는 거죠. 알리스에 의해서. 그 다음에 큰 나무가 막았습니다. 그 도로를. 도로의 입장에서는 도로가 비동사 과거 분사 나왔죠. 도로가 막아졌습니다. 큰 나무에 의해서. 자, 그래서 주어가 동작에 영향을 받거나 어떤 행동을 당하는 것을 표현하는 거. 그걸 보고 수동태라고 얘기합니다. 다음 페이지. 수동태의 의미와 형태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이게 능동태 문장, 즉 BPP가 없는 문장을 수동태로 만들 수가 있단 말이야. 근데 모든 문장을 다 수동태로 만들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목적어가 있는 문장, 을을에 해당되는 목적어가 있는 문장만이 수동태를 만들 수 있습니다. 문장의 형식을 따져봤을 때, 1 형식은 주어 동사란 말이야. 2 형식은 주어 동사 보호가 들어가는 거고, 3형식은 주어 동사 다음에 목적어가 들어가는 거고, 4형식은 주어 동사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들어가는 거죠. 5형식은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 보호가 있는데, 이 중에서 수동태가 가능한 거는 3형식 이상에서만 가능합니다. 3형식 이상에서 목적어가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또는 목적어 목적 보호 목적어가 등장하기 때문에 모든 문장 다 수동태를 만들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럼 수동태를 만들 때는 목적어 있는 능동태 문장에서 목적어를 문장의 제일 앞에 갖다 쓰는 게 그게 수동태의 첫 번째 순서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노래를 좋아합니다. 이 말은 노래는 좋아함을 받는다라는 거야. 많은 사람에 의해서. 그래서 수동태 만들 때첫 번째 목적어를 주어로 내세우고 두 번째 동사를 이거를 두 개로 뜯어 놓습니다. 비동사 다음에 과거분사로 만드는 거죠. 그리고 원래 있던 주어는 by 다음에 목적격으로 제일 마지막에 붙입니다. 그래서 by는 뭐뭐에 의해서라고 해석하는 거거든. 노래가 사랑을 받는다. 많은 사람에 의해서. 자, 수동태의 시제라고 돼 있죠. 앞부분은 능동태 문장에 과거 시제가 들어가면은, 자, 그레이스는 발견했습니다. 그 오래된 상자들을 발견했습니다. 라는 문장에서 이게 발견한다가 아니라 발견했다라는 거잖아. 그러면은 비동사 자체를 과거로 쓰면 돼요. PP는 어차피 고정이니까. 오래된 상자들이 발견되었다. 그레이스에 의해서. 미래는 어떻게 되느냐? 미래 will이 들어가는 거죠. 그 학생들이 교실을 청소를 할 것이다. 교실의 입장에서는 교실은 청소가 될 것이다죠. 윌이 조동사다 보니까 BPP를 만들 때 있어가지고 조동사 다음에 동사 원형 형태 be가 그대로 들어갑니다. 자, 그래서 will be cleaned 하면은 이게 청소가 될 것이다라는 거죠. 학생들에 의해서. 그다음에 진행 수동이 있습니다. 진행형은 자 이거 외우기 힘, 뭐냐 형태가 좀 어려우니까 그냥 외워주세요. 진행 수동은 비동사 쓰고 being PP를 쓴다라는 거. being PP를 씁니다. being PP. 즉, 뭐뭐 되고 있는 중이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뭐뭐 되고 있는 중이다. 뭐냐면은 기술이라는 것이
비동사다음에 ing 진행형이죠. 우리의 생활을 바꾸고 있다. 이 말은 우리의 생활이라는 것이 자, be being PP 들어갔습니다. 바뀌어지고 있는 중이다. 기술에 의해서라는 거죠. They were painting the room. 이건 과거 진행이죠. 그들은 그 방을 청소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방은 청소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들에 의해서. 그 다음에 3번은 수동태 부정문과 의문문이라고 되어 있는데, 헤일리는 didn't set the alarm yesterday. 어제 알람을 설정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러면 알람이 was not set. 설정되지 않았습니다. 헬렌에 의해서, 헤일리에 의해서 어제. 의문문의 수동태도 있는데, 이거 의문문의 수동태는 있잖아. 바꿀 때, 이거를 평소문으로 먼저 바꿔서 수동태로 전환을 시켜야 실수가 없습니다. 평소문 어순으로 바꿔야 됩니다. 그러니까 did he take these pictures? 그가 이 사진을 찍었냐라고 되어 있을 때 이거를 평소문의 어순으로 바꾸면은 he took란 말이야. he took these pictures. 이런 문장에서 이거를 수동태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these pictures were taken by him이죠. 수동태를 만들면 이 사진들은 찍혀졌다 그에 의해서. 자, 이거 의문문의 어순. 의문문에서 수동태는 비동사가 있기 때문에 비동사가 있는 문장은 의문문의 비동사를 앞으로 빼버리면 되죠. 그래서 were, 자, were these pictures taken이란 문장이 나오는 겁니다. 바로 한 방에 바로 나오는 게 아닙니다. 의문문의 수동태는 자, 평소문의 어순으로 바꿔가지고 수동태를 만들고 그 수동태를 다시 의문문의 어순으로 다시 전환시키는 겁니다. 자, 그리고 팁스 미래시대 수동태의 부정문과 의문문 나왔습니다. 부정문이라는 거는 자, 조동사 다음에 not 붙이면 되죠. 음식이 will not be served, 제공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녀에 의해서. With the old man, 딱 BPP 들어갔죠. 자, 안내, 그 노인이 안내가 되겠습니까? 너의, 당신에 의해서. 안내받을 겁니까? 라는 거죠. 뭐, 그다지 어려운 문장은 아니네.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가로 안에 알맞은 말을 고르세요. Is the TV show, TV 드라마가, 자, is 비동사 다음에 PP겠죠. 비동사 다음에 동사 원형 나오는 건 없습니다. by 수동태 흔적이죠. 과거분사 쓰라라는 얘기입니다. 10대들에 의해서 즐겨집니까? 그 다음에 그 문제는요, 그들에 의해서 해결이 될 것입니다. The lost child 하면은 그 잃어버린 아이가, 자, 실종된 아이가, security 가든 하면은 이제 안전 요원에 의해서, 수동태 흔적이죠. BPP를 만들어줍니다. BPP was found 하면은 find의 과거 분사니까 발견되었다라고 보면 되겠죠. The actor is still, 그 배우는 아직도 비동사 다음에 과거 분사. 배우가 기억하고 있는 거야? 아니면 기억되는 거야? 기억되는 거죠. 바이가 수동태 흔적이니까 PP를 맞춰줍니다. The song, 그 노래는 쓰여지지 않았다. 자, 바이 수동태 흔적이죠. BPP 맞춰주고. B번 보겠습니다. 다음 밑주신 부분을 바르게 고치세요라고 돼 있죠. The plan is being PP라고 그랬죠. 그래서 리뷰 들어갑니다. 전문가들에 의해서 그 계획은 재검토될 것입니다. Did the error corrected by 나왔으니 수동태라는 거는 비동사가 들어가야만 합니다. 그래서 주어가 the error라는 말이야. 단수 주어죠. Did가 아니라 was. 그 실수가 바로 잡혔습니까? 자, 당신의 선생님에 의해서. 자, did를 was로 바꾸면 되고, 그 다음에 the curtains in the hall. 그 홀에 있는 커튼들이 자, 나에 의해서 닫혔습니다. 문장의 주어가 커튼스란 말이야. 커튼스 복수 주어죠. 그래서 was가 아니라 were로 가야 되겠죠. 자, 복수니까 some apple trees. 자, 몇몇 사과나무들이 심겨질 것입니다. 정원에서 사과나무들이 사과나무가 심는 게 아니라 심겨지는 거니까 will be planted 하면 되겠죠. C번 보겠습니다. 가로 안에 단어를 바르게 배열해서 문장을 완성하세요. The wall, 그 벽이요. 딜런에 의해서 by 딜런 일단 들어갈 수 있겠죠. will 벽이 장식이 될 것입니다. will be decorated 하면 되겠네. 수동태 어렵다고 생각하지 말고 똑같은 거 패턴 반복입니다. The walnut pie가 walnut으로 만든 파이가
내 친구에 의해서 by 자 was 비동사 PP baked not 들어갔죠. 그러면 not은 비동사 다음에 not을 붙이는 거니까 was 월러파이가 was not baked by my friend. The 호텔 방은 그 직원에 의해서 was 자 비동사 being PP 쓰면 되겠네. was being prepared by the staff. 그 호텔 방이 준비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 직원에 의해서 그 보고서는 너에 의해서 마무리되었습니까? Was the report finished? 보고서가 마무리되었습니까? By you, 너에 의해서 그 시장은 많은 관광객들에 의해서 방문됩니다. The market 방문됩니다니까 현재 시제 쓰면 되겠죠. 방문되었다가 아니란 말이야. The market is visited 자, by many tourists. 그 질병은 새들에 의해서 확산되고 있습니다. The disease is 자, being 뭐뭐 되고 있는 중이다. 진행형이죠. being PP is being spread. SPREAD. spread는 3단 변화가 과거 과거 분사 똑같습니다. spread. 그래서 is being PP니까 is being spread by birds. 하면 되겠죠. 새들에 의해서 그 질병이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나가집니다라는 거죠. 퍼져나가지고 있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조금 더 심화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동태, 주의해야 될 수동태에서 수동태로 쓰이지 않는 동사라고 나왔습니다. 아까 이야기했죠. 목적어 있는 문장에서만 수동태가 성립한다 그랬지. 목적어가 필요 없는 동사, 뭐, arrive 도착하다, 목적어 필요 있는지 없는지는 목적어를 붙여보면 됩니다. 뭐뭐를, 을르를, 자, 해당되는 게 목적어란 말이야. 뭐뭐, 을를 도착하다, 이거 아니란 말이야, 맞죠? 자, 그래서 을르를 붙일 수 없기 때문에 도착하다는, 자, 이거는, 이거 자동사라 그래요. 목적어 필요 없는 동사입니다. 모든 동사가 목적어 필요한 건 아닙니다. 목적어 필요한 동사를 타동사라 그래요. 3형식 이상의 동사를 타동사라 그러고, 1형식, 2형식은 목적어가 없기 때문에 이거를 자동사라는 용어로 씁니다. 앞으로 우리가 익숙해져야 될 용어들입니다. 자동사, 타동사. happen 하면은 어떤 사건이 일어나다, 뭐뭐를 일어나다가 아니죠. appear 나타나다, 뭐뭐를 나타나다가 아니죠. disappear 사라지다인데 뭐뭐를 사라지다. 이런 식으로 목적어를 취할 수 없는 동사들은 수동태 자체를 쓸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 소유나 상태를 나타내는 동사 수동이 안 됩니다. 자, have 이게 진행형도 안 되는 동사들이었죠, 이게. 진행형 가지고 있다. 그 다음에 exist, resemble 대표적으로 좀 암기를 하기 바랍니다. 이거는 외우기 힘듭니다. 뭐라고 설명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지다, 소유나 상태, 존재하다. 그 다음에 resemble 닮았다. 이런 세 가지를 우선적으로 외우세요. have와 exist와 존재하다, resemble은 수동 불가 동사다. 그 다음에 by 이외에 전치사를 쓰는 수동태인데 이게 뭐냐면은 the snow covered 커버가 덮다잖아. 눈이 덮었다. The mountain, the river 그 강을 덮었다라고 할때 눈이 강을 덮었다 수동태로 만들 보면은 the river 과거죠. was 강이 덮여졌다. covered by the snow 이렇게 쓰면 우리가 배운 대로 쓰는 거거든. 근데 이 문장이 틀린 겁니다. 어디가 틀렸느냐? 바이를 쓰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뭐냐? 관용적으로, 습관적으로 우리는 외워야 되는 겁니다. be covered with 해서 바이를 쓰지 않는 거. 입에 붙여야 됩니다. 숙어입니다, 거의. by 이외에 전치사를 쓰는 수동태. 자, 이게 뭐냐? be covered with도 여기 나와 있죠? be covered with in은 거의 안 씁니다. be covered with입니다. 몸으로 덮여 있다. 자,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게 be surprised at입니다. 지금 똑바로 외우기 바랍니다. be surprised at. 비넌 투 다음에는 사람이 나옵니다. 사람. 그래서 누구누구에게 알려져 있다는데 똑같은 게 비넌 에즈 비슷하게 나왔죠. 비넌 에즈는 몸으로써 알려져 있다라는 겁니다. 몸으로써 알려져 있다. 몸으로 알려져 있다. 비넌 투와 비넌 에즈 헷갈리는 거고 비 메이드 오브는 몸으로 만들어지다는데 비 메이드 프롬도 몸으로 만들어지답니다. 두 개의 차이가 있어요. 자, from 프랑스 와인 프롬을 다 프랑스 프롬 이렇게 외우세요. 프랑스 프롬 프랑스 와인은 포도로 만들어져 있다. 프랑스 와인은 포도로 만들어져 있다.
딱 봤을 때, 어떤 제품을 봤을 때, 한눈에 재료를 알수 있을 때, 알수 있을 때가 있고, 재료를 알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뭐라 그럴까? 볼펜, 샤프는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져 있다. 플라스틱이라는 거알수 있잖아. 그치? 바로 재료를 알수 있단 말이야. 근데, 포도주 딱 봤을 때, 포도주 뭐 하얀 포도주도 있고, 빨간 포도주도 있는데, 포도주를 딱 봤을 때, 먹어봤을 때, 액체 상태를 봤을 때, 포도로 만들었다는 거를 바로 알수 있습니까? 물론 이름이 포도주기 때문에 포도라는 걸 유추를 할수 있지, 그 형태를 봤을 때, 포도주의 형태를 봤을 때, 포도라는 거를 바로 알 수가 없어. 그때 재료를 알수 있을 때가 있고 재료를 알수 없을 때가 있는데 재료를 알수 없을 때 뭐로 만들었다? Be made from을 씁니다. Be made from. 포도주는 재료를 알수 없단 말이야. 포도주는. 그다음에 be made of를 쓰게 되면은 똑같은 뜻이지만 재료를 알수 있을 때 쓰는 겁니다. 그래서 from하고 프랑스하고 발음이 비슷하니까 프랑스 포도주는 포도로 만든다. 재료를 알수 없는 거죠. Be made from 프랑스. 이렇게 외우세요. Be made from 프랑스. 그다음 Be pleased with를 씁니다. 뭐뭐로 기뻐하다. Be filled with입니다. 뭐뭐로 가득 차다. Be satisfied with입니다. 뭐뭐에 만족하다. Be interested in입니다. 뭐뭐에 관심이 있다. 됐죠? 그러면 동사구의 수동태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영어를 하다 보면은 동사구라고 해서 수거로 암기하는 거 있잖아. 단어 두개 이상 붙어가지고 새로운 뜻을 가지는 거. 그래서 동사구라고 그러는데 다른 말로 수거입니다. 수거. Take care of가 하나의 수거야. 돌보다. 그래서 이걸 수동태로 만들면은 내 개가 돌보아졌다. 자, took, take care of 뭐뭐에 의해서, by Nancy의 가족에 의해서 돌보아졌다.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 가지 동사구. 그러니까 Take care of가 수거라면은 수동태에서 was taken care of까지 다 적어주고 of 빼버리면 안 돼요. of까지 수거까지 다 적어주고 그 다음에 by를 쓰는 거란 말이야. 그게 이제 bring up 하면 기르다라는 수거고 left에 비웃다라는 거고 run over 차가 사람을 치다라는 뜻이고 put up 하면 연기하다고 look after 하면은 돌보다 look up to 존경하다 ask for 요청하다 throw away 버리다 look down on 하면은 뭐뭐를 얕보다. 자, 이거 이따가 동영상 끝나고 나면은 이것만 따로 좀 외우는 시간을 좀 가지도록 합시다. 다음 페이지 문제를 좀 보겠습니다. Butter is made. 버터를 딱 봤을 때 우유라는 거알수 있어? 없어? 없단 말이야. 그래서 프랑스, from 프랑스. 자, 그러니까 재료 알수 없으면 from 쓰는 거다. Deer 하면 사슴이죠. 사슴은요, was 자동차에 의해서 치여졌다. run over가 차로 누구누구를 치다라는 뜻이니까. run 해서 과거분사가 run이죠. was she 그 여자가 bring up 하면 양육하던데, 자, 이모의 숙모에 의해서 양육이 되었습니까? 라는 거죠. Andrew가 disappear가 무슨 뜻이야? disappear 사라지다. 을을 붙일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뭐뭐를 사라지다 말이 안 되죠. 수동태를 만들 수가 없는 그런 동사입니다. All the houses in this village. 이 마을의 모든 집들은요. 자, 이것도 resemble 상태 동사 수동태 쓸수 없습니다. 아까 수동태를 쓸수 없는 동사 대표적으로 세 가지가 있었죠. Have와 resemble과 그리고 하나 더 뭐더라? 까먹었다. Have resemble 닮다라는 건데. 자, exist였죠. 존재하다. 그치. B번 보겠습니다. The school bus was arrived. Arrive 자체가 도착하다. 뭐뭐 을르를 붙일 수 없는 자동사입니다. 그래서 그냥 was를 빼버리세요. Arrived on time. 제 시간에 도착했다. The man is known as everyone. 자, be known to 다음에 사람이 나와서 뭐뭐에게 알려져 있다라는 건데 그 남자는 자, 이거 뭐 그냥 arrived만 적어주면 됐고 그 남자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져 있습니다. It's known to 되죠. to 다음에 사람 들어가니까 those damaged goods 하면은 저 비싸 손상된 제품들은요 will be thrown away. thrown away. thrown away 자체가 하나로 같이 묶어서 다니는 거죠. will be 자 갖다 버려지다니까 thrown away 이렇게 됩니다.
We were had 아까 have와 뭐라고 그랬어? exist 존재하다. 그다음에 resemble, resemble이 자 닮았다 이런 거는 수동 불가 동사라 그랬죠. 그래서 we had 1 hour 우리는 그냥 한 시간이 남았다라는 겁니다. To shop at the mall 그 쇼핑몰에서 쇼핑할 수 있는. 그다음에 자 by 이외의 전치사를 쓰는 거죠. satisfied 하면은 we 저기 뭐 만족하다라는 건데 나는 만족했다라는 거야. 내 시험 결과에 시험 점수에 만족해서 be satisfied with입니다. 줄리아는 굉장히 관심 있습니다. 스포츠에 be interested in이죠. 자, 메가는 was left at입니다. 비웃음을 당했다. The chair and desk 그 의자와 책상이 나무로 만들어졌다. Be made of입니다. 책상 의자를 봤을 때 재료를 딴눈에 알수 있습니다. 있으면은 of 쓴다 그랬죠. D번에 달이 구름 뒤에서 나타났다. The moon appeared. appear 자체가 나타나다죠. 달이 나타났다. 구름 뒤에서. 그 영화에서는 지구의 외계인들이 존재합니다. Aliens exist. EXIST. 에일리언들이 존재합니다. 지구에. 그 아기는 그녀의 할머니에 의해서 돌봐질 것이다. The baby 뭐뭐 할 것이다. 미래니까요. 뭐 들어갑니까? will 들어갑니다. The baby will be 뭐야? looked after겠죠. 돌보다에 look after가 돌보다니까 be looked after 하면 돌봐지다라는 거잖아. 그 아기가요 돌봐질 것입니다. 그녀의 할머니에 의해서라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자 수업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뒤에 또 그래머 프랙티스부터 문제를 직접 풀어보기 바랍니다. 자 꼼꼼하게 풀기 시작하세요. 수고 많았습니다.